이번에 사다리 병창길 치악산을 다녀왔어요. 계단이 정말 많다는 길이죠? 저희가 치악산을 다녀왔는데, 저희가 갔던 코스는 중간 난이도의 그런 코스였어요. 하지만 계단이 엄청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어서 올라간다는 그런 코스예요. 매표소에서 어른 3,000원에 입장료를 내고 구룡사까지 운전해서 구룡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산행을 시작하는 게 편해요. 구룡사도 보고 또 은행나무를 직접 200년 된 수령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정말로 정말 컸어요. 은행나무가. 은행나무 침대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여기가 사다리 병창길이에요. 이런 길이 계속 이제 계속 된대요. 펄다. 돌계단이 울퉁불퉁한 돌계단이다. 그랬구나. 아니, 진짜 이런 길이 있네. 추락주의. 사다리 병창길은 볼 것도 많지만 힘들기도 합니다. 공간이 세.
바람 소리 엄청나. 오, 이거 어때죠? 웃는다고요? 이거. 이 나무들이. 오. 와. 아니, 이제 여기 뿐만 아니고, 저기 위에 올라가도 또 뒤에도 고드름이야. 맞지, 여기 한 겨울이야. 어휴. 눈이 아닌데 이렇게 하얀 가루가 휘날려요. 눈처럼 내려요. 신기하죠? 정단일수록 이런 게 많아요. 이렇게 구두름도 달려있고 아. 거기? 정윤 씨 어디 있어? 얼굴이 안 보였어. 우리는 이런 계곡길로 내려왔어요. 아직도 얼음 있지요? 계곡길이라서 돌이 많아요. 계곡길로 가다가 전망대 가기 전에서 올라오던 길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데크길을 정비가 된 데크길을 조금 더 내려가고요. 또 돌로 된 길도 나올 거예요. 계곡이라서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가 해일양 폭포래요.
흔들자. 흔들자. 아, 여기 이렇게 소원들, 소원 이런 거 써놨네. 아, 진달래 있다. 오우.